친구들 안녕하세요. 김보현 선생님입니다. 이번에 함께 풀어볼 문제는 고1 2019년 3월 40일 문제 함께 풀어볼게요. 자, 풀기 전에 선생님이 이거 관련된 배경 지식을 좀 설명할 건데요. 자, 우리가 여기다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Gamblers, Fallacy. 자, 도박꾼의 오류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내가 도박꾼이야. 근데 앞에서 내가 계속 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음번에 이기리라는 보장은 없죠. 승패는 50대 50이기 때문에. 근데 착각을 하는 거죠. 아, 앞에서 내가 졌으니까 이번에는 이길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자, 여기서도 그런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자, 코인스나 주사위와는 달리,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써볼게요. 자, 주사위는요, 기억이 없습니다. has no memory. 자, 앞에서 내가 주사위로 뭐가 안 나왔어. 그렇다고 해서 이게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죠. 자, 근데 인간이라는 건, 인간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승패에 관심이 엄청 많아요. 자, 스틸 나왔어요. 문두에 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그 확률은요, 그 안타를 칠 확률은 야구장에서, 자, 그것은 증가하다, increase, 증가하지 않습니다. 단지요, 그 플레이어이 최근에 안타를 못 쳤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만약에 타율이 0.3타율이야, 안타율이. 그러면 이 사람이 앞에서 못 쳤어. 그렇다고 해서 치라는 보장은 없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증가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못 쳤다고 해서. 자, 연달아서 일어난 네 번의 아웃은요, 불운일지도 몰라요. 운이 안 좋아서 그럴지도 몰라. 자, 그리고 여기서 라인 드라이브스. 이런 건 직선타라는 건데, 직선타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자, 내가 굉장히 잘 날렸어. 근데 운이 안 좋게도 거기 수비수가 딱 있었던 거야. 그래서 잡혀 먹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 이런 거 어떻게 알아요? 그쵸? 어렵죠? 너무. 어떠한 그, 이게 그 수비수의 글러브로 딱 들어가는 거죠. 자, 이러한 불운은요. 자, insure.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 굿럭을 보장하지 않아요. 다음 타석에서의. 그쵸? 자, 만약에 그것이 불운이었다면 그것은 어떨 수 있냐면 신체적인 문제가 원인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자, 그 선수가 그 형편없게 그 친. 자, 어느 쪽이든지 가네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그 베이스볼 플레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연달아서 아웃한 이 사람은요. 자, 뭐 하기로 예정되어 있어요. 자, 안타를 치기로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누구냐면 연달아서 어떻게 해서? 연달아서 이제 안타를 친이 선수도 역시 아웃되려는 보장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히려, if anything, 오히려, 자, 그네 번의 안타를 친 그, 연달아 친그 선수는요, 아마도, 어때요? better, 더 잘하는 타수일 거라고요. 뭐보다? 누구냐면, 연달아서 아웃된 사람보다. 계속 이어지고 있죠? 자, likewise. 마찬가지로 그 놓쳐진 필드의 골은요, 성공에 의해서, 득점에 의해서 균형 잡혀질 필요가 없죠. 자, 그 형편없는 퍼포먼스는 일지도 몰라요. 단순히 제안합니다. 자, 암시하고 있어요. 데디아를요. 자, 그 키클이 잘하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직업에 있어서의 거절은요. 자, 그것은 그 만들지 않습니다. 그 직업 제안이 더 likely는 여기서 형용사입니다. 더 가능성 있게 하진 않다고요. 자, 내가 굉장히 직업에 지금 일자리에서 거절을 많이 당했어. 계속 당했어. 그렇다고 해서 다음번에 일자리를 얻으리라는 보장은 없다는 소리겠죠. 자, 오히려 그 증거가 쌓이고 있어. 데디아의 증거. 아, 이 사람은 자격이 없구나. 인터뷰를 굉장히 형편없게 봤다는 그러한 증거가 쌓이고 있죠. 자, 그 불이 나지 않는 것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 불에 찬스, 기회가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자, 그것은 단지 어떤 표시일 수도 있어요. 자, 집주인 어떤 집주인인데 불이 나지 않으니까, 여기서 신중한 거죠. 무심한이 아니라 케어풀로 바꾸셔야겠죠. 자, 누구냐면, 두지 않아요. 종이를, 종이나 천을 그 난로 근처에 두지 않아요. 굉장히 신중하니까, 조심스러우니까. 자,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그 메탈을 두지 않고, 뭐 하면서, 그리고 집을 그 스토브를 켜놓은 채로 떠나지 않죠. 또는 잠을, 그 담배를 피면서 잠을 자지 않아요. 이런 주인은, 집주인은 케어풀한 홈 오너이기 때문에. 자, 모든 그 안전한 그 에어플레인이, 자,
자,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 가능성이 증가하지 않아요. 자, 여기서 안전한 에어플레인이 데디아의 가능성. 그 다음번에 추락할이라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지는 않죠. 자, 이 얘기 계속 연달아서 하고 있어요. 예시 들면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